이제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군대가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묘사하는데 이 7장 1절에서 지도자 기드온을 묘사하는 대목이 참 이채롭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묘사하는데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언제 얻게 된 별명입니까? 사사기 6장 32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붙여진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은 그가 바알의 단을 헐고도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바알의 무력함을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얻은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부모가 알아서 내 이름을 이찬수로 지었습니다. 이건 내 의지랑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부모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두 번째 이름이 보이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기드온에게 그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만들어진 이름이라면 이 여룹바알은 자기가 만든 이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만든 제2의 이름은 무엇일까? 왜 오늘 이 일전을 앞두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7장 1절은 이 사사기 기드온에 관한 기사 가운데 지금 이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거의 영화로 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그런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데 왜 그때 그냥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는 이 새벽에 제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내 인생에 첫 번째로 주어진 거 내가 이런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이런 가정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이 이름을 뭐 내가 골랐습니까? 이건 내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 제2의 이름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정해주시는 제2의 이름 이 이름은 바알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멸류관과 같은 훈장과 같은 제2의 이름이 저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일전을 앞두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너무나 명예스러운 바알을 대치하고 바알을 물리치고 바알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이 그들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됐겠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볼 때 여러분 이름 앞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부모의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장 1절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 다짐하는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성품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모여진 아군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다니요. 제가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매스컴을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전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기준으로 교회를 재단합니다. 복지재단 몇 개 갖고 있으면은 칭찬받는 게 그게 오늘 현실의 교회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구제 많이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신문에 내줍니다.
박수칩니다. 좋은 교회야. 그럼 교회가 그래야지.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옛날 코미디에 나와가지고 늘 우리에게 주던 교훈 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우리의 슬픔은 그거예요. 너무나 피조물인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껴 맞추는 거예요. 그런 구색 잘 갖추면 좋은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보면은 이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순서가 다 뒤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준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특한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13만 5천 명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준비된 300명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걸 몰라가지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로 우울감을 느끼고 쓸데없는 일로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삼허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삼허현상이 뭐냐 하니까 허수, 허세, 허상.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아픈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통계를 가짜로 부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그 등록했다, 출석했다는 숫자를 다 모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답니다.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 풍토가 양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해야만 성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물량주의, 또 그것으로 인한 자기 과시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정직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수입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300만 원 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정직성을 의심한다. 15평 아파트에 살면서 38평에 산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성을 잃고 있는 이 허수,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그 물량주의, 세속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도 많다고 줄여라 그러는데 상징적으로 우리는 자꾸 부풀리고 많이 모으고 숫자 늘리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느 교회에서 너무나 너무나 코미디 같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주보의 숫자를 속여가지고 자꾸 내는데 어느 부교역자가 견디다 못해서 양심선언을 했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허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허세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 오늘 뭐 천만 성도라고 맨날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남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냥 붉은 십자가가 온 서울을 다 뒤덮고 있지만 장악한 것은 상가 건물밖에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허세, 허세.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두남이 있을 거 없대.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허상.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실패한 거.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 이게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허수, 허세, 허상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많다, 줄여라. 이 새벽에 그 명령이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들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몇 명 목회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300명과 더불어 목회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요.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 일하시면 늘 전율을 느끼는데 오늘 우리 농어촌 교회 목사님, 이제 갓 개척을 시작하신 미자리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오늘을 이걸 껴맞춘 게 아니고요. 저는 요즘에 영적인 날품팔이라 그럽니다. 그날 그날 주시는 영감 가지고 그 다음날 다 이제 다 써먹고 이제 집에 가면서 내일은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가면서 하루 종일 주시는 것 가지고 또 아침에 써먹고 그러고 오는데 딱 이 대목이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농어촌 목사님,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뭐 제 설명에서 뭐 그 입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또 우대해 주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숫자적인 숫자로부터 오는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열등감, 이것이 육신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걸 떨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답을 알고 그래서 사람 적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사람 많아서 우월감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외국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사역자가 이제 여전사님이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외국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 내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얼마나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오빠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렇습니까? 이미 참 한번 결혼이 그러고 두 번째 지금 결혼하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이제 그 배우자 되는 분이 공항에 저를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차가 우리나라로 티쿠 같은 차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딱 타는데 제 마음에 됐다. 이분이 지금 큰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차를 타고 오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이 전사님이 저 시집을 참 잘 갔다. 근데 아, 이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은 차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한 10분 있다가 또 아이 목사님 큰 차로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차로 모셔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 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 하시는 여러분 자체가 너무 귀하세요.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크세 부리지 않고 그래서 참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는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작은 차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작은 차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자꾸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한다 해도 난쟁이처럼 작은 인간이 있고 열 명을 모시고 목회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삼허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들먹거리고 눈만 뜨면 남 충고하기 좋아하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어? 세상 바로 살아라 그러고 교회가 말이지 이러면 안 돼. 어?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것도 고쳐야 돼. 하여튼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날마다 그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는데 자기의 내면 세계는 자기의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허수예요. 허세예요. 또 허수, 허세, 또 하나는 뭐지? 허수, 허세, 허상, 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3만 2천이라고 하는 그 거품 다 걷어내고 300이라고 하는 그 알짜를 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검증 절차를 밟는데 첫 번째 그 탈락 기준이 뭐냐? 3장 3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두려워 떠는 자는 탈락.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3분의 2가 탈락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뭐 얼마나 모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적어도 2천 몇백 명은 탈락이에요. 왜? 현장에서 두려워하면 현장에서 자기 삶에 자기 그 가정에 또 자기 직장에 인생의 무게 앞에 두려워 떨면 탈락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누가 두렵지 않겠냐고요. 더군다나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두려워서 떨리지 않으면은 그건 로봇이거나 아니면은 개념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맛이 간 사람일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요.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3만 2천밖에 안 되는데 적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어떻게 긴장이 되고 떨리지 않겠냐고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그냥 소심하고 심약하고 공포 영화 보면은 막 무서워서 영화도 못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그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누구나가 다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요. 그럴 때 인간은 두 종류예요.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람, 무슨 시스템? 적극적으로 현실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홍해를 건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가. 아하, 그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작동되어 가지고 현실의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는 사람, 또 그게 안 되는 사람, 이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살피고 보고대회가 열렸는데 10명은 이제 그 땅을 악평해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밥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각각 나뉘어가지고 다른 데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에게는 그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 현장을 볼 때 우선 놀라고 무기를 볼 때 놀라고 그 거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선 주눅이 되는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기능이 작동됩니까? 바로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슨 시스템이? 아,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지. 그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지. 그 필터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거인이 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왜? 그들의 보호자는 없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죽었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는데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능이 작동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되면 합격, 작동이 안 되면 탈락. 소심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이 간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외우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미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받았던 현장이 그게 내 피 후손들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는 헤쳐갈 수 없는, 날마다 악몽 꾸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잠이 안 오고 무기력하고 그랬던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한마디 안 늘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265불짜리 그 우범지역까지는 아니래도 아주 사람들 살기에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100년 된 목조 건물에서 사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보는 눈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오늘 여기까지 저를 만드는 동력이었다면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그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그때마다 이 시편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런 놀라운 새벽, 이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되, 풍랑을 먼저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그게 뭘 말할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걷고 상황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서부터 본문을 정하고 뭐 4월 5월서부터 본문을 정하고 여름서부터 이 기도원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여러분 두 주 전서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건 매년 있는 일이에요. 제가 왜 두려운가 하면요, 이게 뭐 주일 예배 같으면 한번 죽쓰고 또 7일이나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회복하면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저에게 너무나 부담이에요. 여러분들이 2시간 주무시고 3시간 주무시고 뭐 걸핏하면 뭐 인천에서 왔다 그러고 좀 열받으면 창원입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얼마나 압박이겠냐고요. 이렇게 무리해서 오시는데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오늘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면은 그 책임이 내게 얼마나 무겁나, 그 생각을 하면은요 특세 두 주 전서부터는 잠이 안 와요. 특세 한 주 전서부터는 입맛이 없어요. 앉아도 그 생각, 서도 그 생각. 그게 저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게 저예요. 마지막 하루 이틀 때는요 이게 그냥 그 두려움을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공허하게 빈손으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첫날서부터 어제 이르기까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매년마다 목도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작년에 임하셨던 하나님 올해도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바로 신명기 2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떠올려지고 기억되어져서 현실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세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저장해 놓는 거예요. 축적해 놓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 기억력 속에.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우리 머릿속에 은혜가 기억되고 저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찬양 자체가 제게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때도 제가 LA에 집회를 갔는데 남의 교회 와가지고도 저는 항상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그때도 제가 특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그때 불렀던가 악보를 구했던가 그러는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봄이에요. 봄. 아직 가을인데 이건 하나님이 특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찬양이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구해갖고 온 게 이 악보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가 3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요 두 주 내내 얼마나 은혜로 터트려졌는지 몰라요. 어제 찬양팀과 더불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3년 전에 그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의 흔적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흔적이 여러분 안에 다시 자각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후렴서부터 할렐루야만큼 좋은 선포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가사거리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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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후렴서부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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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을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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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에서 모였네 주의 보혈과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친 백성 삼으셨네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자 여러분 이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담고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0장 8절이 아니고 신명기 20장 1절 내가 가서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작동되는 시스템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과거 아닙니까?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작동될 때 현실의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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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할 때마다 뭐가 작동돼야 됩니까? 작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재작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교회를 개척 시작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갓난아기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추억 이걸 여러분이 찬양 부르면서 다 떠올려 보세요 아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 신혼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지 아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IMF가 있었지 그때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가? 무슨 힘으로 헤쳐나갔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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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할 때마다 이거 다 끄집어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우러져가지고 오늘 현실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위기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작동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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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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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열방에 모든 영광 모든 종교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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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십자가 할렐루야, 주의 보혈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으신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담게 하소서 담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꿈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현실의 어려움이 현실의 두려움이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순간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해야만 한다 그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 하나님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은 내 담력 내 강한 심장 이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시간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여기 참석한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제가 목회자로서 알아요. 목사인 저보다도 아내를 더 많이 공격해요. 사모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성도가 사랑스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간질 시켜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사모님들을 성령님이 포근히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사는데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저들 내면의 숫자 때문에 상처받고 열등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큰 교회들이 숫자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차 맡긴 거랑 똑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기 참석한 귀한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기도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 사모님들을 축복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은혜와 아버지 자비하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오.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악하고 또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가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이것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현장에 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이것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능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인이고 힘이 세고 무기가 대단할지라도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날마다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부흥회가 한 해 동안을 살아가는 내 내면에 저장되는 영적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동참한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저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저들을 큰 용사여 부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음성이 새벽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어 주님 우리의 작은 사랑과 정성이 저들에게 전달됨으로 또 한 해를 거뜬히 살아갈 영적 능력이 이 새벽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앉으시고요. 제가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교구 안에서 정리 요 한 주 동안 정리된 숫자만 지금 암에 걸려 있고 또 정신질환 같은 중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50가정이 넘습니다. 근데 아마 제대로 파악하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직 아기가 없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젊은 형제자매들이 수십 가정에 이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가정이 뭐 수백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우리의 상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힘든 것들이 다 이 찬양으로 어우러져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이 모든 현실의 결핍과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다 어우러져 한 통로로 가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한데 마침내 이 새벽에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응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영적으로 무릎 꿇고 우리가 구할 거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 선포하십시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르시.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오늘 이 새벽에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치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사실은 지금 이 문제로 떨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이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풀려지지 않는 담, 무거운 짐이 있고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가 바라보며 열정당군 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다 눈을 감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중병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또 나 아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기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아기가 내 안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결핍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은 과거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를 때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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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치유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감사를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의지하오니, 주여 치유의 감사를 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존귀히 여깁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감사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주님의 한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떨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데도 육신의 질병이 떠나지 않아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이 들어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원하는 가정가정마다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이 있는 가정가정마다 너무나 너무나 피곤해 아버지 힘든 과정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어선 자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를 열고 나아갈 때에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들을 억누르고도 남는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내 두려움의 안개를 몰아내는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여러분, 카드 손에 들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사나님, 오늘도 내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오늘 하루 온종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이 살아 깨어있으면 한 영혼의 중복 기도자 되고 여러분의 중복 기도로 한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카드를 손에 드시고 새생명 축제 때 초청될 태신자들을 영혼으로 마음으로 품으시고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 중보 기도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